여러분, 제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휴가를 다녀왔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여행 클립으로 한번 영상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막 물놀이도 잘 안 하는 편인데 진짜 이렇게 열심히 물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 많이 탔어요. 수영복 모양대로 타고. 근데 얼굴 같은 건 진짜 티가 하나도 안 나죠. 3월? 4월? 출시 한참 전부터 진짜 열심히 테스트한 제품이 이거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믿을만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정말 걱정 없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늘 광고지만 정말로 찐으로 추천을 드리는 아이템들인데, 요 갈락다이아신 패드 에센스, 그리고 요거는 광고템은 아니지만 크림까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전 라인을 정착한 라인이에요. 여름 지나고 나면 다들 조금 피부톤 어두워지고 막 기미 이런 거 많이 생기시죠?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고 제가 정말 정말 추천을 하는 아이템들이에요. 여기 들어가 있는 갈락토미시스 성분이 주조사의 고운순이라는 성분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술을 비는 늙은 장인이 있는데 그분의 손만 유독 젊고 부드러웠대요. 너무 신기한 성분이지 않아요? 선케어는 완벽하게 잘해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열심히 선케어 하긴 했는데 이렇게 기미가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올해 기미를 저한테 처음 봐가지고 사실 진짜 많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패드로 진정팩 해주면서 케어를 했더니 지금쯤 되니까는 진짜 티가 잘 안 날 만큼 많이 옅어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난 계절에 샘플로 받은 요 테스트 제품을 가져가서 결국에는 제주에서 다 쓰고 돌아왔어요. 물놀이 종이라고 온 날에 냉장고에 넣었다가 사용을 하면 열감 내리는 쿨링 패드로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진짜 바캉스템으로 꼭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정말 대용량의 에센스예요. 300ml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구마구 편하게 쓰셔도 말할 걱정 없이 끝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다 쓰는 날까지 에센스가 넘쳐났어요. 그리고 이 미백 성분인 나이아신마이드가 식약처에서 인증한 최고 함량인 5%인 에센스이기 때문에 정말 고기능 에센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포 애프터 봐도 사실 기간이 되게 짧은데 빠르게 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패드면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 비건 인증을 받은 패드면이고, 실크처럼 진짜 부드러워서 원하는 면적만큼 또 찢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드 같은 거 팩으로 쓸 때 조금 턱선이나 케어라인 좀 애매하긴 했었는데 맞춰서 쓸 수가 있고, 패드가 이렇게 에센스를 아주 촘촘하게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다 써가는 이 에센스도 이미 미백템으로 엄청 입소문이 난 제품이더라고요. 저의 사용 후기로는 피부톤이 밝아진다기보다는 피부톤이 되게 고르게 교정이 되니까 같이 쌩얼이 좀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기존에 있던 그런 색소 짜고 케어가 좋아서 정말 깨끗해 보여요, 피부가. 또 멜라닌 방어해주는 나이아신 마이드가 두 배로 들어갔는데도 자극감 느끼지 않고 모든 피부 타입에서 순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발리는 거는 되게 물처럼 묽은 발림성이라 흙도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흡수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진짜 타는 거 정말 싫어해서 물놀이 빡세게 한 날에도 나 얼굴 진짜 21호 절대 지켜 하면서 이거 되게 여러 번 레이어링하면서 사용을 하고 왔는데, 계속 겹겹이 올려도 바르는 대로 밀리지 않고 다 흡수를 하고, 여행 갔을 때 진짜 기초 너무 잘 쓰고 왔던 것 같아요. 다음 템은 이렇게. 여행 가면은 많이 먹다 보니까 붓잖아요. 제가 진짜 거의 1년 정도 꾸준하게 영업을 하는 요 호박수랑, 저는 또 여행 가면은 화장실을 좀 시원하게 잘 못 가는 편인데 이번에 덕분에 너무 잘 다녀왔어요. 이 콤부차. 호박수는 그냥 찬물에도 잘 우러나니까 숙소에 갔을 때 좀 빛이 든 생수병에다가 하나씩 넣어가지고 계속 계속 우려서 먹으니까 아침에 붓기 되게 빨리 가라앉아서 사진 찍을 때 다행히도 빵빵한 얼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요즘에 먹기 시작을 한 건데, 콤부차 먹으면은 화장실 되게 잘 가더라고요. 배 안 아프게.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여행에 챙겨갔는데 진짜 여행 내내 걱정 없이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파인애플 맛이랑 이렇게 베리만 먹고 있는데,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달달해가지고 에이드처럼 먹기 너무 좋은데 칼로리가 엄청 적잖아요.
은근 좀 다이어트템으로 챙겨 다니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먹기 시작하고 나서 월령 세일할 때마다 꼭 챙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바디 선크림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밖에서도 계속 몸에 발라야 좀 덜 타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스틱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스틱은 사실 저는 좀 아무거나 막 잘 사용을 하는 편인데 이 수분 선스틱이 끈적임도 없고 발랐을 때 살짝 시원한 느낌이랑 촉촉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이거 선크림이라든지 선쿠션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는데 계속 바르면은 엄청 찝찝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냥 스틱으로 계속 덧대도 되니까 그런 부분 부담 없이 바디선 제품은 스틱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의외의 꿀템은 바로 이 헤어스프레이예요. 이거는 바캉스뿐만 아니라 그냥 여름 내내 진짜 꿀템일 것 같은데 여름에 바닷가도 그렇고 그냥 평소에 되게 습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도 도루묵이잖아요. 근데 이걸로 애초에 좀 이렇게 스타일링을 다 해놓고 있으면은 바다 근처에서 조금 바람 많이 맞았을 때라든지 습한 날씨에도 되게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스타일링 한 대로. 뭘 제일 잘 샀어? 하면은 요 스프레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향수는 오랜만에 그랑앤드 제품을 가져왔는데 거의 다 쓰고 왔습니다. 향수 병 자체가 좀 무거워가지고 좀 가벼운 템으로 챙기고 향도 꽤 오래 가면서 여름에 뿌렸을 때 무겁지 않으면서 조금 포근한 향으로는 저는 요거. 제가 이것도 작년 여름쯤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 여름에도 썼을 때 진짜 너무 잘 사용을 해가지고 최근에 분리 목욕하는 여인을 진짜 비싸게 주고 샀는데 지속력이 1, 2분 컷이에요. 뿌리고 밖에 나가면 냄새가 없어져 있더라고요. 진짜 저는 너무 실망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거 여행 내내 정말 잘 쓴 의외의 꿀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꿀템을 보여드렸고 코디템부터 해가지고 브이로그 연데이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 되지? 조금의 구멍이 엄청 진짜 맛있지. 10마리다. 기미가 엄청 생겼는데? 진짜? 이제 늙은 거야. 축하한다. 늙다리 클럽에 들어온 걸. 미쳤냐고요. 20대 제일 세. 진짜 든든하게 가져온 템인데 거의 다 써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앰플까지. 가방은 이렇게 큰 것들은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이건 롱샴 헤이그 메종 NH. 이렇게 슬린느랑 에크 챙겼는데 신기하게 크기가 똑같아요. 이거는 근데 은근 별로 안 들어감. 얘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감. 모자는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거랑 이것만 제일 많이 쓰는 중. 그래서 오늘은 이걸 써야겠다. 오늘은 이렇게 챙겨갈 거거든.
얼굴 왜 이래? 얼굴 옆으로 눌러야 돼. 진짜 벌써 기미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오늘도 박스 벌써 다 써버렸어. 15,000원인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린커피 고소랑 시블랜드 이게 산미가 가장 적다고 하셨어. 맛있니? 그때 거기보다 맛있어? 우와 이처럼 맛이야. 맛있지? 맛있다. 죽을 수도 있어. 왼발 있는데. 여자야. 8. 와우. 8. 너 까먹을 줄 알았지 내가. 1. 뭐야? Game over. 하지야 열발 더 쏠 수 있어. 진짜?